그동안은 무법을 열심히 달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동사. 포커스 36. 위가 be going to. 맞죠? 앞에 거뭐안한거 있나요? 아, 워크부가 안 했군요. 아, 이것도 안 했구나. 아, 예, 많이 남았네요. 오케이. 자, how에 대한 얘기. 의문사 how. 그래서 how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제일 먼저 얘기한 거 뭐하고 뭐의 차이점이냐 하면, 뭐 여기다가 환산해 놨군요. How are you? 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I'm fine. 이러고요. 그 다음에 How do you go to school? 했더니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I go to school.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On foot 아닌가요? By car인가요?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How are you? 했으니 I'm fine 이러고요. How do you go to school? 했더니 I go to school on foot. 그래서 똑같은 how인데 똑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how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의문 형용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니 어떻다이기 때문에. 근데 how do you go to school은 어떻게 가니 어찌 가니니까 얘는 무슨 시고 얘는 어떤 시고 얘는 뭐다? 어찌시다. 그걸 학교 선생님들이 의문 뭐라 그러고,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그래서 똑같이 생긴 how가 의문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의문 부사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문 부사에서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how hot is it today? 이런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how hot이 뭘 이루고 있다? 덩어리를 이룬다. 뭐몇 던지는 모르겠는데, 뭐 오늘 같은 날 it's 어찌 hot? It's very hot. 됐습니까?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 very 더워. 얼마나 덥니? 매우 덥다. 어찌 더운? 매우 더운. 그래서 이 how 어찌시로써 이렇게 뭘 이룬다? 덩어리를 이룬다. How hot? Very hot.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서 뭔 얘기도 했냐? 너는 책몇권 갖고 있니? How many 그렇죠. books do you have? 이런 식으로 how는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렇습니까? 돈 얼마나 갖고 있니? Do you have?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덩어리를 이룬다는 거.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룬다는 점. 잘 알아두라 이런 얘기 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일단 이해도를 확인하는 문제. 그래서 뭐 이제 how long, 뭐 how tall, how far, how often, how many times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 날씨 어떤지 묻고 싶으면 weather in 부산 하면 되겠죠. How is the weather in 부산? 대답은 뭐 뭐라고 하면 될까? 오늘 같은 날은 당연히 it's very hot. 언제? In summer. And it snows. 에다가 거의 눈이 안 온다니까 여기다 빈도 부사 넣으면 되겠네요. 거의 눈이 내리잔다. It 거의 눈이 내리잔다. It 그렇지. Hardly snows in winter.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How's the weather in Busan? It's very hot in summer and it snows. It hardly snows in winter. 여름에 엄청 덥고 겨울엔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아. Hardly 무슨 뜻이라고?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빈도구사고 내 안에 뭐 있다? Not 들어있다. 그래서 it hardly snows는 거의 눈이 내리지 않는다. 그냥 눈이 내리지 않는다는 뭐예요? 그냥 눈이 내리지 않는다. snow가 눈이라는 명사 말고 동사로서 눈 내리다도 되니까 it doesn't snow 하면 아예 안 내리는 거고요 it hardly snows 하면 거의 내리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how에 대한 대답이 지금 뭡니까? very hot 같은 게 답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의문 형용사야 의문 부사야
게임은 형용사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어떤 내우던 어떻니 어떻다. 그래서 의문 형용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 그들은 여기에 어떻게 왔니? 무슨 시제인 것 같아요? 과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여기 어떻게 왔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How do they가 아니고요. Did they come here? How did they come here?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여기에 대한 대답. 뭐차 타고 왔다 해볼까요? 그들은 여기에 차 타고 왔어요. 그렇습니까? How did they come here? 그들은 여기 차 타고 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자는 얼마나 기니? 이자 안만 길어봤자 This ruler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은 얼마나 기니?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자는 얼마나 기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How long? 아니, How long is it? 하면 되겠죠. How long is it? How long is this ruler?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30cm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것은 30cm 정도 길어. How long is this ruler? How long is it? 그 다음에 그 빌딩은 얼마나 높니?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tall the building? How tall is it? How tall? How long is it? How tall is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얼마나 높니 할때 how tall을 쓸 수도 있지만 또뭘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How high를 써도 됩니다. How high is the building? How tall is the building? 높이가 궁금할 때는 how tall이나 how high, H-I-G-H죠. H-I-G-H 다 알죠? How high is it? How tall is it?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뭐 63층이다. 그렇습니까? 그 빌딩 얼마나 높니? 63층이다. 서울에 있는 그 빌딩의 모양이죠. 거기 가면 뭐 있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습니까? 뭐 수족관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옛날엔 유명했는데 요즘은 뭐 그거 말고도 갈데 많죠? How tall is it? How long is it?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니는 아까도 연습해봤던 뭐 그렇죠. How much money do you have? 그렇죠. How much money do you have? 여기에 대해서 5만 원 갖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How much money do you have? 5만 원 갖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하나씩 대답을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they come here?라고 물어봤죠. 걔들 여기 어떻게 왔니? How did they come here?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들은 왔다. They came here. 그들은 여기 왔다. They came here. 차 타고 by car 또는 in a car라고 그랬죠. They came here by car in a car. 차 타고 왔다. By car in a car. 오케이.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 by car in a car. 차 타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how는 의문 형용사다, 의문 부사다. 의문 부사란 말이죠. 어떻게 차 타고? 어떤 왔니야? 어찌 왔니야? 어찌 왔니? 그래서 얘는 의문 어찌시다. They came here by car, in a car. 차 타고란 표현 이렇게 한다고 많이 했었습니다. on a car는 on을 쓰는 건좀큰탈 것입니다. 뭐 on a bus, on a train 이런 거할때 on 쓴다 했고요. 자동차는 in a car 한다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얼마나 기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how long is it? 이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30cm다 하고 싶으면 it is 그렇죠. 13입니까? 30입니까? 30cm long 하면 되겠죠. 그건 30cm야. 30cm long. 그렇습니까? This ruler is 30cm long. 얼마나 기니? 했더니 30cm 길이다. How old are you? 할때 끝에 뭐뭐 old가 붙죠. 이것도 how old가 아니고 how long이라고 물었으니까 뭐뭐 old 대신에 뭐뭐 long 이렇게 붙죠.
어지롱한 30cm만큼 롱하. 이거 어지십니다. 30cm가 30cm만큼 긴. How long is this ruler? 오케이, 비슷한 거 물었죠. 그래서 얼마나 높은지 궁금하니까 뭐였어요? How tall is it?이었죠. 그것은 얼마나 높니? How tall is it? 했더니, 자, 왜 하필이면 63층이다 라는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is 63 stories. It is 63 stories. 또는 뭐 63층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it is 대신에 it has 63 stories.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러분들 스토리가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이야기란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다? 층이란 뜻도 있다. It has 63 stories. 이것은 63층. How tall is it? It has 63 stories. 63층이다. 오케이. 엄청 떨어뜨리네. 그 다음, 얼마나 많은 돈을, how much money를,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물었죠. 그러면 나는 5만원 갖고 있다. I have, 5만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면 될 텐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무슨 단위야? 1, 10, 100, 1000이죠, 1000. 그렇죠, 그럼 5만은 못 곱하기 1000이야. 50 곱하기 1000이죠. 그렇죠? 1000이 영어로 뭐예요? 1000이 영어로 뭐예요? 1000 모릅니까, 1000? 헐, 이놈들 봐라. 1000, 1000이죠. 그러면 5만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50,000 won. I have 50,000 won. 50 곱하기 1000만 원이니까 막 1000만 원 같네요. 50 곱하기 1000 won 갖고 있다. 5만 원 갖고 있다. I have 50,000 won. How much money do you have? 5만이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여러분들 뭐 사실 고등학교 듣기 시험 17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듣기시험은 다 맞아야죠. 사실 다 맞아야지 그나마 2등급 이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등급 이상 받으려고 하면 듣기는 그냥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2등급 받으려고 하면 듣기 정도는 다 맞아야지 일단 출발선이 같아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저 단문만 좀 이제 저 뒤에 3등급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뭐 특별히 뭐 읽기랑 문법에 엄청 자신 있다 그럼 듣기 시험 몇개 틀려도 되겠지만 뭐다 고만고만한 실력 아니겠어요? 응? 읽기나 문법은? 일단 출발선이 같으려면 듣기 다 맞아줘야 되는데 그 중에 듣기가 어려워지는 이유, 어려워하는 친구들 뭐가 숫자를 가지고 뭐 그런 예를 들어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표 사러 갔는데 뭐 어른 3명, 뭐 14살짜리 1명, 10살, 뭐 9살짜리 2명 이렇게 가는데 뭐막 얘기를 합니다. 뭐 얼음 가격은 뭐 $50인데 근데 뭐 15세 이하면 20% 디스카운트 해준다 그러고 그다음에 10 years보다 적으면 뭐50% 디스카운트 해준다. 말하면 뭐 50, 뭐 일단 어른 2명이니까 50 더하기 50에서 100달러인데 그중에 뭐 14살짜리는 20% DC 해준다니까 얘는 50 곱하기 100분의 80 해서 그거 더하기 100 더하기 50 곱하기 100분의 80 더하기 그다음에 뭐 10살 이하 50% 디스카운트 해주니까 얘 더하기 25한 다음에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더니 나 마일리지 얼마 있다 말리면서 마일리지 쓰면 1인당 15% 디스카운트 해주면 지금까지 했는 거 곱하기 100분의 95, 아 95가 아니라 85 하든지 100분의 15한걸 빼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 막 하고 있어야 돼. 너무 겁을 줬나요? 그 어쨌든 계산이라도 하려면 숫자가 들려야 될거 아니야. 뭐 15이라고 했는지 50이라고 했는지.
알겠습니까? 숫자가 들려야지. 일단 숫자를 엉뚱하게 들으면 이상한 계산,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숫자 나올 때마다 소리내서 읽으라고. 내가 듣기 잘하는 비결은 많이 듣는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5만이 뭐라고? 50,000이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 넣어라. 이렇게 했네요. 뭐 일단 잠깐만 정리하면 1번 아 B 아 A 문제 다시 잠깐만 정리하면 1번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의문 뭐다? 의문 부사다. 얘만 의문 형용사다. 어떻게 왔니? 어찌 왔니? 차 타고 왔다. 어찌 기니? 30cm 길다. 어찌 높니? 얼마나 높니? 얼마나 많은 돈? 어찌 많은 돈? 어찌 어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B. 대화의 빈칸. 뭐라 그랬더니, He is 42 years old. 그럼 몇 살이다? 42살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라 물으면 할 거야? How old is she? Is she 한 거죠. How old is your homeroom teacher? 너의 담임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니? 42이야. 완전히 할매야. 그 다음에, 오케이. I, 뭐라고 읽어야 되겠어, 이거 당연히. 여기에 얘가 들어가서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I read two books죠. 그래서 I read two books last week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지난주에 두권 읽었대죠?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겠다? Many books did you read last week? 그죠? How many books가 덩어리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 How many books did you read last week? I read two books last week. 지난주에 두권 읽었어. 그래서 how many에 대한 대답 2고요. How many books 덩어리 이루고 two books 이거 뭐 I read two books 끊어읽기 하면 선생님이 당연히 어떻게 내가 읽었다 무엇을 두 권의 책을 언제 이게 덩어리면 얘도 덩어리 읽어야죠. books 엉뚱한 위치에 막뭐 어디다 놔야 되지 뭐 이상한데 막 여기다 넣거나 여기다 넣거나 이러지 마세요. 덩어리 이루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about이 대하여란 뜻도 있지만 대하여 아니 뭐 대략이란 뜻이 있어. about 10 minutes의 뜻이 그래서 뭐다? 대략 10분이죠. 그러면 it takes 10 minutes는 그래서 무슨 뜻이다? 대략 10분 걸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대략 10분 걸려라는 것은 어디까지 to the subway station 어디까지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냐라는 거죠. 팩트 체크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래서 얼마나 오래? How long does it take? 하면 되겠죠. How long does it take? 이거 되게 많이, How long does it take to? 까지 해서 패턴입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걸리니? How long does it take to 서울? From 구미. 구미에 서울까지 얼마나 걸리니가 뭐라고요? How long does it take to 서울 from 구미? 이런 식으로. From A to B 한번 보겠어요? From A to B. A에서 B까지. How long does it take from 구미 to 서울?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A에서 B까지 얼마나 걸리니? How long does it take from 구미 to 서울? 그러니까 여기에서 니네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니? How long does it take from here to your school? 이런 식으로. 그치, 지민아? 있습니까? It takes about 10 minutes. 10분 걸린다. take가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시간 같은 게 나오면, 이렇게 take 뒤에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wice a month가 뭔 뜻이에요? twice a month. 한 달에 한 번. 그렇다면 이 언어는 무슨 뜻? Every죠. Twice every month. 매달 한 번, 두 번씩.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 go camping twice a month가 나는 한 달에 두 번씩 캠핑 간다고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뭐예요? 자신이 얼마나 자주 캠핑 가는지 자신에 대한 사실 팩트 체크죠. 그래서 무슨 시제를 질문도 당연히 무슨 시제겠다? 현재죠. 그러면 얼마나 자주 너는 가니겠네요. 그렇습니까? 너는 캠핑 가니.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너는 가니? Do you go camping? 그렇습니까? How often do you go camping? 그래서 how often 얼마나 자주?에 대한 대답 twice a month. 한 달에 두 번씩.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의 선생님은 어땠니? 너의 새로운 선생님이 만약에 여자라면 쉬운 거죠. 그러면 그녀는 어땠니?는 뭐예요? How was she? 그러면 she 자리에다가 그거 넣으면 되겠죠. 너의 새로운 선생님. 너의 새로운 선생님. 그래서 너의 새로운 선생님은 어떠셨니? New teacher.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녀는 뭐 친절했어요. 뭐 그녀는 친절했어요. She was kind. 그러면 이 how는 의문 형용사야, 의문 부사야? 그렇죠, 형용사죠. 어땠니? 어땠다. 어찌시죠? 좋습니까? 그 다음에 너의 학군은 여기서 얼마나 머니? 그러면 이런 거, 이거 지금 뭐 물어보는 거예요? 거리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거리나 시간이나 이런 거할때 써먹는 게 뭐, 바로 아주 짧은 이시죠. 그렇죠? 됐습니까? 뭐 이거 써도 되고요. 이거 대신에 뭐 your school 써도 됩니다. 됐습니까? 일단 거리를 물어봐야 되니까 일단 뭐로 시작하겠어요? How far로 시작했죠. How far. 그렇죠? 그래서 How far is your school 여기에서 from her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How far is your school from here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무 뜻 없는 How far is it? 여기에서 니네 학교까지 From here to your school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How far is it from here to your school? How far is your school from here? 얼마나 멀리 너의 학교가 있니? How far is your school? 다음에 비인칭 주어서 얼마나 머니 how far is it 여기에서 니네 학교까지 from A to B를 썼습니다. from here to your school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my school 안만 길어봤죠 it is 대략 10km다 it is about 10 kilometers far 대략 10km 정도 떨어져 있어. It is about 10 km far. S 안 썼네. How far is your school from here? It is about 10 km far. 그럼 걸어서 한 얼마 걸릴까요? 10km나 떨어져 있어요. 엄청 멀네. 한 2시간 하고 한몇분더 걸어야 되겠죠. 사람이 보통 걷는 속도가 얼마 정도 되니까? 빠르게 걸으면 한 빨리 걸으면 6km, 시간당 6km 정도 하고 계속 그렇게 가긴 요즘 같은 날 힘들잖아, 그렇지? 4km나 5km 정도 되는 시간당. 뭐 먼데? 학교가? 미국인가?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Y에 대해서 우리가 뭔 얘기했냐? Y는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했냐? 그러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럴 수도 있겠죠. 저너왜 못생겼니? Why are you ugly? 이렇게 물어보죠. Why are you ugly? 너왜 못생겼어? 천진난만하게 유치원생. 야너왜 못생겼어? 우리 엄마 아빠 못생겼잖아. 그래서 because my parents are ugly.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것만 다루고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생전 안 하던 짓을 왜 했니? 뭐는 야, 너 평상시에 맨날 늦게 일어나더니 왜 일찍 일어났어? 그랬더니 숙제하기 위해서 하고요. 숙제를 안 해가지고 숙제하려고 일찍 일어났다 막 빡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면 출석 체크 이런 거 자가 진단인가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 학교 참 되게 괴롭죠. 그러면 왜 쪼가 아니고 왜 why죠? why 시제 과거 시제 의문이니까. Did you get up early this morning?
이렇게 묻겠죠. Why did you get up early this morning? 그랬더니 뭐 여기에 뭐 원래 그대로 완벽한 문장을 하면 I got up early this morning. 그 다음에 나의 숙제 하다. 홈워크. 나의 숙제 하기 위하여 to do my homework. 그렇죠.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다 그랬죠. No, I got up early this morning. 나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어. 뭐 하기 위하여? To do my homework 하기 위하여. 그래서 because에 why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걸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 걸 보고 뭐라고 배워요? to 부정사라고 배우죠. 근데 to 부정사에 무슨 용법이에요? 명사적이에요? 형용사적이에요? 부사적이에요?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to do my homework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 숙제하려고? 왜 일찍 일어났니? 숙제하려고. 그래서 예를 보고 to 부정사에 무슨 용법이라고 그래? 명사적이에요? 형용사적이에요? 부사적이에요? 부사적 용법이고 의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렇지. 이 책에서는 마치 why에 대한 대답 대부분이 다 because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닐 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앞으로 할거몇 가지, 여기는 너무 단순하게 because만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될게 너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대답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과 대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 외우고 있어. 현재 진행형이죠. Why? 아이고. Why are you crying? 이렇게 묻겠죠. 외우고 있니? Why are you crying? 그랬더니 니 때문에. 니 때문에 시키야. 그래서 뭐? Because of you.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이제 중학교 2, 3학년 때 어떻게 해놓고 자꾸 맞냐 틀렸냐 물어보냐? 이렇게 해놓고 자꾸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이건 절대 안 돼요.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됩니다. 누가 뭐 한다가 와야지 누가 뭐 하기 때문에 만들고요. 어떤 것 때문에는 Because of 어떤 것 해야 됩니다. 뭐그 슬픈 영화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죠. Because of the sad movie 이런 식으로. 암만 길어봤자 예, 그것 때문에 이 말이죠. 그래서 because of 뒤에는 그냥 어떤 것만 오고요. because 뒤엔 누가 뭐뭐 한다가 온다라는 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뭐 누가 뭐 한다가 계속 보입니다. Why do people like pizza? Because pizza is delicious. Why was David absent yesterday? 그래서 absent가 결석한인데 출석한이 그래서 뭐던가요? 맞든 틀리든 조사한 거 얘기해 주세요. 아무도 조사를 안 했다? 딱만 보고 있네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아니면 또안 되겠네. Present요. 이게 찾는 게 그렇게 어렵나? 안 볼까?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Present. 출석한, 참석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결석하다라는 수고 알아두세요. 어디에 결석하다는 be absent from이고요. be absent from. 어디를 빠져먹다. absent입니다. be absent from이고. 반대말은 Be present at입니다. Be present at. 어디에 참석하다. Be present at. Be absent from. 빼먹다. 참석하다. 오케이. 그래서 present가 무슨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뜻도 있다. present의 다양한 의미들은 문장 속에서 어떤 뜻인지, present time 하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 선물 시간 아니고요. present time. 현재의 이란 뜻이 있습니다. 현재의. 뭐, in the present situation. 현재 상황에서 이런 뜻이죠. In the present situation. 그 다음에 the present day는 today를 얘기하는 겁니다. the present day.
현재 날이니까 오늘 today. 그 다음에 참석한 뭐 비, 여기에 비 present at이 보이죠?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be present at. 반대말은 be absent from. 반대말 absent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Ab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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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빠진 present, 빠진 absent, 출석한 present. 그 다음에 존재하는 뭐 levels of pollution present in the atmosphere are increasing. 그래서 atmosphere 속에 present 하는 pollution의 레벨이 are increasing 하고 있는 중이다. Levels of pollution present in the atmosphere are increasing. 오케이, 그럼 atmosphere가 뭐겠어요? atmosphere. atmosphere가 뭘것 같아요? 대기죠, 대기. 그니까 그럼 pollution은 뭘까요? pollution. 오염이겠죠. Levels of pollution. Pollution의 레벨. 레벨은 레벨인데 어떤 present in the atmosphere are increasing. 선물, 현재, 그 다음에 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다. 제시하다, 제출하다, 보여주다, 묘사하다, 일으키다, 어떤 일이 생기다, 진행하다, 소개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present의 뜻은 뭔 뜻으로 사용됐는지 명확하게 모르면 이상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선물로만 알아두시지 마시고요. 예,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의 여러 가지 뜻 물어봤는데 미스가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고 모두 있던가요? 뭐 해온 거 없네요. 그렇죠? 뭐라고? 뭐라고? 아, 그렇죠. 오해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오해하다. 이해하지 못하다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Don't miss me. 날 오해하지 마. 내 의도를 의심하지 마. Don't miss me.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던가요? 놓치다라는 뜻도 있죠. Missed the bus. 버스를 못한 걸 얘기하죠. Missed the school bus. 네, 뭐 고등학교 뭐또 스쿨버스 타야 되고 이런 데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가까운 데 가세요. 그니까 뭐 스쿨버스 놓치면 힘들잖아. 오케이. 그다음에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오해하다, 그리워하다, 놓치다. 서로 얘도 마찬가지. 미스의 뜻이 because he missed the bus는 뭐 버스를 그리워했기 때문이겠습니까? 버스를 오해했기 때문이겠습니까? 버스를 놓쳤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excite가 무슨 뜻인가요? 흥분시키다죠. 흥분시키다. 동사로서 흥분시키다. 신나게 만들답니다. 신나게 만들다. 신나게 하다. 그러면 얘가 excite가 신나게 만들다, 흥분시키다니까 exciting은 흥분시키는이죠. 흥분된 게 아니고요. 느끼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나는입니다. 신나는. Exciting 롤러코스터 뭐 이런 거. Exciting ride. 신나는 탈 것. 그러면 신나는 탈 것을 타고 I am excited 되겠죠. 그러니까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고 ING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Exciting movie야. Exciting excited movie야. So, exciting movie를 보고 I am excited.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진짜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고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collection이 무슨 뜻이니까 수집품이니까 collect는 수집하다겠죠. stamp는 도장이란 뜻 말고 우표. 또 뭐라고? 흔적. 도장이란 뜻에서 파생돼서 흔적인데요. 여러분 도장하고 우표란 뜻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도장일 것 같아요? 우표일 것 같아요? 우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라져버린 취미. 뭐 수집? 우표 수집이죠. 지금 우표 수집하는 사람 있긴 있는데요. 옛날만큼 많지 않네요. 오케이. 요즘 뭐, 여러분들 뭐 크리스마스 씰이라고 사본 적 있어요? 크리스마스 씰이라는 거 사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 뭐, 이거 우표처럼 생긴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아픈 사람, 결핵 걸린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어? 그렇죠. 사놓고 쓸 일이 없죠. 원래 편지 보낼 때 옆에다가 그냥 붙여도 되는데요. 우표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 스마일링은 1번이냐 2번이냐 이거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물어보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런 것도 물어봤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Why was he late for school? 뭔 소리예요? 왜 학교에 지각했냐라고 물었죠. 무슨 시제 질문이냐? 과거 시제 질문이죠. 왜 학교 지각했어? Why was he late for? Be late for. 중학교 1학년이면 꼭 알아둬야 된다 했죠? Why was he late for school?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은? Because he missed the bus. 됐습니까? 무슨 시제예요, 이거? 과거. 버스 놓친 거. 과거라 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과거에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Because he missed the bus. 하면 되겠죠. 버스 놓쳐서 지각했어. 그다음에 Why do you need flour? Flour 뭐예요? 그렇죠. 밀가루 왜 필요하니라고 물었죠. 그렇죠. 너는 밀가루 왜 필요하니? Do you need flour? 그랬더니 I'm going to make pancakes. 그렇죠. 내가 be going to make 한 뭐예요? Make 할 계획이다. 그렇죠. 팬케이크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되겠죠. 팬케이크 만들려면 플라워 필요하겠죠. 플라워는 플라워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듣기에서 플라워가 분위기상 밀가루인지 꽃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플라워 셀수 플라워 그 다음에 플라워 이 플라워 셀수가 있으니까 플라워즈 하면 빼박 꽃들이겠죠. 밀가루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 플라워 이러면 꽃이겠죠. 그때는. 그래서 플라워 발음이 똑같은 녀석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어요? 어떻게 구분한다? 어떻게 구분한다? 밀가루인지 꽃인지 어떻게 구분한다? 그래서 a flower 한번 보겠어요? 꽃한 송이겠죠. 밀가루 셀수 없으니까. 오케이, 자꾸 지구로 지 안드로메다로 가지 마시고요. 지구에 있으세요. 자, why are they angry at you? 그 사람들 너한테 왜 화내니? 그랬더니 대답은 뭐가 좋겠다? They're lying. 그래서 내가 무슨 시제에 그들에게 뭐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무슨 시제에 화가 났다? 현재 시제에 화가 난 거죠. 과거에 거짓말해서 현재 화날 수 있습니까? 안, 말도 안 됩니까? 과거에 아까 전에 내가 화나 거짓말 해갖고 지금 막 화내고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지금 내가 왜 여기는 과거고 왜 여기는 왜 똑같이 과거가 아니냐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가 아니라도 됩니까? 과거에 거짓말을 해서 지금 화가 날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맞춰줄 필요가 없다고 시제 일치랑 똑같이 맞춰주는 게 시제 일치가 아니고 뭐 말이 되도록 시간 순서를 정렬해 줘야 된다. 어떻게 하면 말도 안 되는 거냐?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만약에 잘못돼갖고 여기에 Why were your parents angry at you? 그랬더니 Because I tell them a lie 하면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시제에 거짓말했는데 현재 거짓말했는데 화는 언제 내고 있어? 과거에 내가 현재 거짓말하는데 과거에 이미 미리 제가 거짓말할 줄 알고 미리 화를 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시제 일치란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고 말이 되는 순서로 정렬해 주는 거다. 과거에 거짓말해서 지금 화가 나셨다. 됐습니까? 그럼 Why did you choose that dress? 여기에 that은 일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뭐 공식적으로 배운 거세 개가 있는데요. 셋 중에 뭐예요? 그렇죠. 저. 됐습니까? 그래서 왜 너는 뭐 했니? 그래서 골랐니? 선택했니? 저 드레스를. 왜? 저 드레스 왜 골랐어? 그러면 대답은 Because I like the design of the dress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드레스의 디자인. The design of the dress. 그렇습니까? 저 드레스의 디자인. The design of the dress. 그 자동차의 디자인. The design of the car. 됐습니까? The car of the design 하면 디자인의 차야. 차의 디자인 해야 될거 아니야.
The design of the dress. 뭐뭐의는 뒤로 가야죠. 전치사 붙었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밉니다. 'Cause I like the design of the dress. 옷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언제 골랐어? 과거에 골랐어. 언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현재 마음에 든다는 것은 뭐기 때문에? 그 옷에 대한 팩트이기 때문에 무슨 시제 쓴다? 현재 시제. 됐습니까? 이걸 선생님 시제 일치가 말이 안 돼요. 지금 마음에 드는데 과거에 골랐대요. 마음에 드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시제 일치에 관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뭐가 어떤 예를 들수 있냐? 뭐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뭐몇명 있는데 그중에 뭐 유명한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상식이 부족하다. 지동설이라 하죠. 지동설. 천동설이 아니고. 하늘이, 우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지동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뭐,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 외에도 갈릴레오 같은 사람도 있죠. 그러면, 갈릴레오, 지금 돌아가신 지 한참이죠. 그럼 그가, 지구가 둥글고 태양 주변을 돈다라고 얘기한 거 언제 일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he라고 할게요. 그가 말했던 거 과거죠. 그가 말했습니다. That.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애들이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말했던 거 과거니까 이거 이래야 됩니다. 아니라고. 됐습니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건 뭐예요? 사실이죠, 사실. 그가 말했던 시제랑 아무 관계가 없어. 그가 물론, 갈릴레오가 말했던 건 이미 돌아가신 지 한참 된 사람이니까. 말했던 거 당연히 언제야? 근데,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제일치 해준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고른 거예요. 시제일치, 선생님 순서가 안 맞습니다. 지금 마음에 드는데 과거에 골랐대요. 물론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다. Liked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골랐어 해도 되고요. 마음에 들기 때문에 골랐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뭐 Liked 하면 시제일치 맞춰준 거고요. 이렇게 하면 그 드레스에 대한 나의 의견 됐습니까? 사실 표현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자 이런 문장은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거 가지고 무슨 말을 만드냐 우리말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쉽습니다만 뭐 이런 쉬운 것부터 돼야지 나중에 여러분 실전 문제에서 뭐풀 수가 있겠죠. 뭐 smiling, why, he, is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우리말 뜻은 뭐고 왜 미소 짓고 있는 중이야 왜 시시 쪼개고 있냐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는 왜 웃고 있니? Why is he smiling? 하면 되겠죠. 스마일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기네. ing 붙일 때 e 빼고 ing 붙이죠. Why is he smiling? 왜 미소를 짓고 있나요? 맞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네가 마음에 들어서 이런 거. 뭐 좋아하는 뭐뭐를 뭐뭐하게 돼서 그런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누구는 뭐 하니? 그들은 싫어하니? 누구를 싫어하니? 우리를. 그래서 왜 그들은 우리를 싫어하니? 그래서 뭐부터 시작합니까? 시작은 why. 그 다음에 그들은 싫어하니? Do they hate? 누구를? us. Why do they hate us? 됐습니까? Why do they hate us에 대한 대답은 뭐가 가능하냐? 우리가 무례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가능하죠? 그리고 무례한, 버릇없는, 이런 것은 여러분들한테 전에 한번 알려준 적이 있죠. 무례한, 버릇없는. M으로 시작한다는 게 좋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에 무례했기 때문에, 과거에 무례했기 때문에, 언제 싫어한다?
현재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례하게 굴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뭐 you하고 why하고 so하고 excited하고 are 가지고. 그래서 누구는 뭐 하니? 너는 왜 흥분했니? 말이죠. 그쵸? 근데 왜 그렇게까지 흥분했니니까. 너는 흥분했니? Are you so excited? 여기다가 뭐 붙이면 돼? Why are you so excited? 너왜 이렇게 흥분해? 너왜 이렇게 신났어? Why are you so excited? 그랬을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내가 신나는 영화를 볼 것이 볼 계획이라고 합시다. 볼 계획이라서 내가 신나는 영화를 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영화보다 Watch a movie.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 신나는 영화 뭐 붙이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내가 신나는 영화를 볼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만들어 보고 계십니까? 오케이. 내가 볼 계획 뭐 계획입니다. 계획. 그렇죠. 계획이니까 뭐 우리 요즘 배우고 있는 뭐 쓰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신나는 영화를 볼 거라서 그래서 나는 so excited 된 상태야. Why are you so excited? 그 다음에 너는 뭐하니? 너는 모으니? 그래서 무엇을 모으니? 우표를 모으니? 그래서 왜? 너는 모으니? Do you collect? Do you 뒤에 동사 원형 오면 되겠죠. Do you collect 무엇을? Stamps. 그러니까 Why do you collect stamps? 왜 우표 모으니? 여기에 대한 대답은 Why do you collect stamps에 대한 대답은 우표 모으는 것이 나의 취미이기 때문에 이러면 되겠죠. 취미가 뭐예요? 합이죠. 우표 모으다를 우표 모으는 것으로 바꾸면 되겠죠. 우표 모으는 것이 나의 취미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왜 미소 짓고 있나요? Why is he smiling? 됐습니까? 그다음에 왜 그들은 우리를 싫어하나요? Do they hate us? 그랬더니 우리가 과거 시제에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에 Because we were mea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무례한 mean. Because we were mean. To them. Because we were mean to them. 우리가 그들에게 무례하게 굴었. Why do they hate us? 왜 우리 싫어하는 거야 도대체? 'Because we were mean. 우리가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mean 여러 가지 뜻 있죠. 그 중에서 무례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왜 이렇게 신났어? Why are you so excited? 그랬더니 내가 신나는 영화를 볼 계획이기 때문에 going to watch 하면 되겠죠. 내가 볼 계획이기 때문에 because I am going to watch 신나는 영화를 그렇지 exciting movie. exciting movie 셀수 있나요? 영화 한 편, 두편못 세죠? 그래서, because I'm going to watch an exciting movi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어나 언을 쓰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썼는데? 때문에 썼는데, 여기에 exciting 할때 이가 모음 소리니까, exciting 아닌 거죠. 됐습니까? because I'm going to watch an exciting movie. 그래서, 너는 무슨, 뭐된 상태? 신난 상태. 그래서 어떤 영화 신나게 하는 영화 exciting movie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 신났다 오케이 언제 볼 거라서 미래에 볼 거라서 그 기대감에 신난 상태 될수 있죠 오케이 선생님 이거 시제일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왜 why 너는 뭐니 do you collect 무엇을 스탬프를 Why do you collect stamps? 왜 우표를 모으는 거야? 그랬더니
우표 모으는 게내 취미이기 때문에 우표 모으다. Collect stamps. 우표 모으는 것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죠. To collect stamps랑 collecting stamps.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stamps 보고 R 쓰면 안 됩니다. Collecting stamps is my 답이고요. 뭐뭐이기 때문에를 붙여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살포시, 그렇죠. Because collecting stamps is my hobby. 됐습니까? 그러면 collecting stamps 해도 되고, to collect stamps 해도 되고. 됐습니까? 결국 무슨 뜻만 되면 된다. 우표 모으는 것. 주어가 기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컨트롤 X를 누르면 좋겠죠. 컨트롤 X 한 다음에 It is my hobby. To collect stamps because it is my hobby. 이런 뜻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가짜 주어라 그랬죠.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이거 데이다. 당연히 이거지. 이러면 안 됩니다. 우표들이 내 친구야. 우표 모으는 게내 취미야.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내 취미야. 그것들이 내 취미야. 됐습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20입니다. 얘는 물론 여럿이지만. Okay. Why do you collect stamps? Because collecting stamps is my hobby.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니? 나는 저 불행한데. 무슨 시제? 그렇죠. 그래서 뭐. Why are you so happy? 안 되겠죠. 나 지금 수업 중. Okay. Why are you so happy? 왜 행복하니? 왜 행복할까? 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이 뭐, 휴가라서? 뭐, 이런. 오늘 영어 수업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 오늘 영어 수업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영어 수업 없기 때문에 행복해. Why I'm so happy? 됐습니까? 뭐, 이 표현은 내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없다. 뭐가 있다, 뭐가 없다. 이런 표현 할때뭘 쓰는 거 배웠죠. 그쵸? 뭐 그런 표현도 되고요. 뭐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이두 가지 표현 방법이 중1한테, 중1이면 알고 있어야 장문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왜 마음을 바꿨니? 무슨 시제? 과거죠. 그럼 왜? Why? 그녀가 바꿨니? Change her mind. 안 되겠죠. Why did she change her mind? 그래서 마음을 바꾼 이유. 마음 바꾼 이유. 뭐 어떤 대답이 가능할까? 왜 마음 바꿨어? 뭐 이것이 더뭐 뷰티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거 살려다가 갑자기 이거 샀다. 뭐 이런 거겠죠? 그쵸? 이게 더, 뭐, 예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뭐, 그녀가 이것을 더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뭐, 이것이 더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니까. 그래서, 뭐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한테. 안 만들어 보고 있는 것 같은 사람한테 시켜봐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왜 나한테 질문하고 있니죠? 그들은 왜 나한테 질문하고 있니?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쵸? 여기에 바로 현재 진행형이란 티를 팍 내고 있죠. 그쵸? 얘를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Are they asking me? Why are they asking me?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네가 똑똑하다 말고요. 똑똑해 보이기 때문에 네가 똑똑해 보여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민이처럼 이렇게 안경 멋있는 거 쓰고. 그러니까 Why are they asking me?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네가 똑똑한 S로 시작하는 거 알죠? 됐습니까? 똑똑하다 말고요. 똑똑해 보인다니까 뜻을 요만큼 바꿔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왜 거기에 갔니? 무슨 시제? 과거니까 왜? Why? 너는 갔었니? There. 맞습니까? Why did you go there?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나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됐습니까? 내 친구들을 만나려고 거기 갔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왜 이렇게 행복하니? Why are you so happy? 그랬더니, 자, 일단 내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해볼까요? So because I don't have any English. 오, 그렇지. 오, 좋아. 아주 좋은 단어 선택입니다. English lessons. 안 되겠죠. Because I don't have any English lessons.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할수 있지? 뭐로 바꿔 쓸수 있지? Not any는 뭐하고 같다고? Not any 뭐하고 같은지 얘기했는데요. Not any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너무 잘 까먹는데. 뭐 여러분들 뭐 알츠하이머입니까? 이런 거 언제 얘기하지 않았나요? 나대니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노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Because I don't have any English lessons today. 오늘 영어 수업이 없기 때문에. Why are you so happy? 빡센 영어 선생님 안 봐도 돼. 아, 신난다. 좋습니까? Why are you so happy? Because I don't have any English lessons today. Because I have no English를 이상하게 썼네요. English lessons today. English. 그 다음에 뭐또 다른 표현은 because there are no English lessons today. 자, there is, there are 쓰면 되겠죠. There are no English lessons today. 그 다음에 그녀가 마음을 왜 바꿨는지 궁금합니다. 그쵸? 그럼 이것이 더 예쁘기 때문에. 그래서 왜? Why? 그녀가 바꿨었니? She changed. 하면 되겠죠. Why did she change? 무엇을? Her mind를. 그랬더니 이게 더 마음에 들기 때문에 because this is more your beautiful 하면 되겠죠. Because this is more beautiful. 이게 더 예쁘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런 대답이 가능할 거고요. 오케이. 아름다운 beautiful. 더 아름다운? More beautiful. 예쁜? Pretty. 더 예쁜? More pretty 아니고요. Prettier. 맞습니까? More beautiful. 비교급에 대해서 나중에 비교급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야 걔는 왜 나한테 자꾸 물어봐? 그래서 왜? Why? 그들은 물어보는 중이니? Are they asking? 그랬더니 똑똑해 보이긴 예뻐 보이? 네가 예뻐 보인다. 아, 참, 네가 똑똑해 보인다. 그렇죠. look 뒤에 어떠시 넣으면 어때 보인다죠. 뜻은, 뭐를, 여기 이거 있을 때 뜻을 요만큼 바꿨다 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가 똑똑해 보이기 때문에, you look smart. 되겠죠. you look smart. look 어떤? 이라고 했습니다. 어때 보이다, look 어떤. 오케이, 그 다음에 너 거기 왜 갔었니죠? 그래서 Why did you go there? 그랬더니 일단 나는 거기에 갔다? 이건 생략할 수 있지만 일단 I가 뭐 했다? went 했다? there 나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투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여기서는 뭐뭐 하기 거기 간 의도죠. 뭐뭐 하기 위하여 거기 간 의도 왜 갔니 만나려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 만나다 하면 meet만 떠오르는데 meet은 사실 처음 만나는 걸 처음 만날 때 써요. 친구를 처음 만나는 건 아니잖아. 그렇습니까? see를 가지고도 만나다는 표현 얼마든지 쓰고요. meet는 nice to meet you.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죠? meet은 처음 만날 때 쓰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만나다의 meet은 처음 만날 때 쓰는 게 영어스러운 느낌을 전달하는 거고요. 뭐, 봤던 사람, 잘 아는 사람 다시 만나는 건 see를 쓰는 게 적당하겠다. 이게 곧 배우게 될 to 부정사의 부사정법입니다. to 부정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에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to 부정사의 무슨 형법이라 그런다고. to 부정사의 무슨 형용법이라고 그런다고 명사, 형용사, 분사 중에 부사형용법이라고 한다.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왜 그렇게 슬프니?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why are you so sad? 이게죠. 왜? are you so sad? 왜 슬퍼? why are you so happy? 그들은 왜 가수를 좋아하니? 그 가수 왜 좋아해? 가수 좋아하는 이유 난 모르겠다. 못생겼는데. 무슨 시제? 현재죠. 그래서 왜? why? 사람들이 좋아하니? people like the singer. 안 되겠죠. why do people like the singer? 그랬더니 뭐그 가수가 여자라 칩시다. 그래서 예쁘기 때문에 because she is pretty라든지 그녀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she sings well 이런 너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why do people like the singer? because she sings well 노래 잘하잖아. 뭐 가수가 노래를 잘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워크북은 how 전까지 풀기 시작하면 되겠죠. 또 who에 대한 대답은 뭐 예를 들어서 who에 대한 대답은 James라든지 또는 뭐 my sister, my teacher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렇죠? 여기다 대고 뭐 a teacher 이런 거 됩니까? 이런 건안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Okay, a police officer 이런 건안 돼요. Who is he? 했는데 he is a police officer. 이러면 이상합니다. Who is he? 했는데 he is a teacher. 이러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who에 대한 대답 James, my sister, my teacher 이런 것이 된다는 얘기는 who에 대한 대답은 뭐? 이름이나 뭐를 얘기할 때 쓴다? 관계. 됐습니까? Okay. A teacher라든지 a police office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그렇죠. What is he? What is she?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뭐그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경찰이다. 우리는 될것 같은데 안 됩니다. 영어에서는 어색해야 합니다. 물론 뭐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뭐 외국 영어를 쓰는 영어가 원어민인 사람한테 뭐 어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Who is he? Who is that?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물었다. He is a teacher. 뭐 이렇게 하면 뭔 소리야? 난 후라고 물었는데 왜 직업을 대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라든지 관계를 대답하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물으니까 Who is he? 했더니 He is my grandfather.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죠. 관계랑 이름을 한꺼번에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그는 나의 할아버지인 김철수 씨야. He is my grandfather. 쉼표 김철수. 이렇게 이러한 쉼표를 보고 무슨 쉼표라 그랬더라? 동격이라 그랬죠. 이렇게 한꺼번에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관계와 이름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who is he라고 했을 때 관계와 이름을 한꺼번에 얘기해 주는 게좀 뭐랄까 묻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것보다 그 사람 누구야? 우리 아버지.
이름 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묻는 것보다 한꺼번에 대답해 주는 게더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설명하고 있냐? Who는 뭐가 뭐인 의문문 할때 쓴다.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을 만들 때도 쓴다. 왜냐하면 Who는 의문 대명사야, 의문 형용사야, 의문 부사야. 의문 대명사기 때문에 명사가 하는 역할인 뭐? 명사가 하는 세 가지 역할 뭐? 주, 그렇죠. 목, 뭐. 주어를 할수 있으면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도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did에 대해서 선생님이 뭔 소리 할 거다라는 거 눈치챘겠죠. 그렇죠? 그럼 who broke the window? 그래서 이거 끊을 때는 누가 깼니 창문을?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여러분들 의문문 만들 때 여기 뭐가 튀어나오는 거 계속 봤어요. 저게 뭐 들어있는데 did가 들어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Did who break the window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의문사가 주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did는 세 가지 중에서 뭐고? 대동사죠? 그렇죠? 그럼 뭐 대신 왔어요? Sam broke the window. 무슨 거죠? Sam broke the window.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이 어순이 똑같습니다. 다만 who에 대한 대답 Sam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Who broke the window? Sam broke the window. 그래서 저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해서 설명이 끝나면 안 되고요. 그때는 뭐가 바뀌지 않는다? 어순이 그렇죠.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어순 변화 없음. Who broke the window? Sam broke the window. 그래서 후가 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후가 의문 대명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오케이. 그리고 who는 의문 형용사도 할수 있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뭔 소리냐? 너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좀 이따 what에 대해서 할때 얘기하겠지만 what do you like도 되고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무슨 음식 좋아하니? What food do you like도 된다 했죠. What do you like 할때 what은 의문 대명사, what food do you like 할때 what은 의문 형용사. 됐습니까? 졸립니까? 다 하는 얘기 자꾸 해서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의문 대명사로만 쓰인다. 그러니까 그리고 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얘기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뭐 얘기했냐면 아 여러분도 후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고 그렇죠. 후스도 있고 그렇죠. 꿈도 있다. 됐습니까? 그럼 후스가 들어가는 거는 후스의 뜻이 뭐니까 누구의니까. 말을 만들어 보세요. 누구의가 들어가는 예문 아무거나. 뭐 저것은, 그렇죠.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저것은 누구의 가방입니다. 그럼 이거를 만들어 보면, whose bag? 또 멀리 있는 것 같죠? Is that? So, whose bag is that? 그랬더니, 내 거야! That!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It's, 뭐, 한꺼번에 많이 가버리죠. 저건 my는 뭐 대신 왔으니까. 그렇죠. my, back 대신 왔으니까. whose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my죠. 그래서 얘를 보고, whose를 보고, 무슨격 의문 대명사, 소유격 의문 대명사. 됐습니까? 네. my back은 아까 얘기했듯이, mine으로 바꿀 수 있겠죠. 내 거다. 그리고 후스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얘는 의문 대명사니까 의문 대명사인데 누구의란 뜻이니까 후스 뒤에는 반드시 무슨 시가 와야 되는 거죠? 명사가 와야 된다 했죠. 그리고 제발 좀얘 어디 놓을 모아야 될지 헤매지 마라 그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답 속에 보면 덩어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바로 보입니다. 여기에 마이 백이죠.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뭐야? 얘도 덩어리를 whose bag? my bag. 누구 가방? 내 가방. 그래서 덩어리를 제발 좀 이루어 주십시오. whose bag is it? it is my bag. 그 다음에 who는 무슨 격밖에 안 된다. 목적격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자리에 올수 있다. I 자리에 who가 대신 올수 없고 me였으면 me라는 대답을 아, me라는 대답에 me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할땐 who나 whom을 쓸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he라는 대답이 될수 없고 뭐 him, she라는 대답 자리에 올수 없고 뭐 her, they라는 대답 자리가 아니고 them, 이런 것 대신에 whom이 올 수가 있다. 그럼 뭐 아무거나 만들어 보면 뭐 대답부터 하면 뭐 he loves me, 그가 나를 사랑한대. 그럼 me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었겠다. whom does he love, 누구 사랑하니? 날 사랑해. 너 아니야. He loves me, not you. 나 말고, 아니, 너 말고 나. 그리고 얘는 whom을 써도 되고, who를 써도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who는, who에 대해 정리하면 who는 무슨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고, 주격도 된다. 근데 whom은 무슨격밖에 안 된다, 목적격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 뭐 후로 훔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훔은 뭐 굳이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오케이,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럼 너는 누가다부터 하면 너는 만들었다는 you made니까 넌 만들었니? Did you make겠죠? 그렇죠? 그럼 너 그거 만들었니? Did you make it? 그럼 누구를 위해 하고 싶으면 for whom did you make it? 너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절대로 안 돼.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목적격. For whom did you make it? 넌 누구를 위해 그걸 만든 거야? 물론 for가 어디로 가도 돼? 이렇게 해도 돼요. Whom did you make it for? 누구를 위해 만든? 이때는 이렇게 해도 돼. 됐습니까? For who did you make it for? 해도 돼. 근데 얘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때는 절대로 여기 후를 못 씁니다.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목적격.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훔도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내는 놈도 있으니까, 이렇게 내는 놈도 있으니까. 이거 맞냐, 틀렸냐. 이거 틀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아, 간단하게 끝내면 될 거고. 그렇죠. 설명 기기 말이야. 설명 중입니다. 그렇죠. Now, what에 대해서 아까 슬쩍 얘기했는데요. 뭐, 너뭐 좋아하니는 what do you like였는데. 너는 무슨 색깔 좋아하니는 do you like. 그렇습니까? 그래서 what은 지금 이 what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의문 대명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what color에 사용된 what을 보고는 의문 형용사라고 얘기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what이 의문 대명사일 때도 있고 의문 형용사일 때도 뭐, 이건 뭐 누가 이제 누가 이거 what에 대해서 물어보, 이게 의문 대명사니 의문 형용사니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할수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뭘좀 까먹지 마라. 덩어리를 만들어 줘야 될 때, 덩어리 좀 만들어 달라. 얘또 나중에 뭐 서술형 문제 하는데 얘 어디다 놔야 되지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어순 때문에, 덩어리 만들어 주는 것 때문에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문법은 위계적이다. 앞에 거 모르면 다음 거 모른다 그랬죠.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뭘또 배울 거냐 하면 이런 것도 배워요. 빨리 알뜰구비하러 가라야. 자, 이거 해석을 써볼게요. What color does she like는 그녀는 무슨 색을 좋아하니요? Do you think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렇죠. 아이고 똑똑하네요.
이렇게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두개 합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잠깐만. 이제 여기다가 저 문장을 집어넣을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에 이거 묻는 느낌 들죠? 그쵸? 이거 묻는 느낌 안 들죠? 그쵸? 그래서 무슨 일이 얘가 이 속에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얘가 이 속으로 쏙 들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다? 그쵸? likes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녀가 무슨 색깔을 좋아한다고 넌 생각하니? 인데 이거 뭐 간접 의문이라고 좀 이따 배울 거예요. What color, do you think what color she likes?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 think 같은 동사가 있으면 뭔 일까지 해야 되냐면 What color do you think she likes?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덩어리 덩어리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앞으로 뭔가를 보내줘야 될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애들 자꾸 있기 때문에 이 같이 가줘. 이거 동물이라며 동물이. 이건 같이 가줘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건 뭐냐? 의문사가 덩어리를 만들어줘야 될 때가 있다. 끊어읽기에 집중해. 선생님이 어디에 이걸 날리는지, 어디를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잘 기억해놔야지 나중에 간접 의문할 때 어순 때문에 고생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니네 언니 지금 이거 배우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어떤 이란 뜻도 있죠. 뭐 밑에 것까지 CF까지 한꺼번에 하면 무엇을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색깔 어떤 색깔 할때쓸 때는 의문 형용사라고 한다. 의문 형용사인지 의문 대명사인지 구분할 능력을 갖추라는 게 아니고 이럴 때뭘 이룬다. 덩어리를 이룬다는 걸꼭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Justin. What is your name? And who are you? 하고 비슷한데 어느 게좀더 공손해 보입니까? Who are you? 라고 이름 묻는 게 공손한 느낌일까요? What is your name? 이 공손한 느낌. 이게 훨씬 공손한 느낌이죠. Who are you? 너 누구야?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영어에 뭐 존댓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더 공손한 표현은 있습니다. 존댓말까지는 없지만. 우리는 엄청 발달시킨 거고요, 그 분야를. 얘들은 그냥 대충 발달시킨 거예요. My name is Justin. What은 무슨 어떤 형용사? What sports does he like? What sports가 덩어리를 이룰 수 있다는 거. What does he like sports?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What sports? 끊어읽기에도 나옵니다. 누구는, 그는, 무엇을, 어떤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니? 어떤 스포츠? 반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반만 길어봤자 뭐가 한 덩어리 될수 있는 건 제발 덩어리를 묶어서 왔다 갔다 움직이세요. Likes tennis. Thanks for help. 네, 이게 what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What도 의문, 대명사잖아, 그쵸? 의문 대명사, 얘가 의문, 지금 여기까지 설명은 의문 대명사란 얘기입니다. 의문 대명사니까 세 가지 역할을 할수 있죠. 뭐하고 뭐, 주먹구 할수 있죠. 그쵸? 그렇다면 내가 뭔 얘기 할 거냐. 이런 얘기 해보겠죠. 그쵸? 오케이. 발생하다가 뭐죠? 발생하다. happen. 그쵸? 응. 무슨 일이 생겼니? 무슨 일이 생겼니? what happened last night. 그쵸?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묻는 문장이면 여기 들어있던 뭐를 자꾸 꺼내서 써야 되는데 안 썼죠? 그쵸? 그 말은 이것도 뭐다?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다. 됐습니까? What도 이렇게,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어? 됐습니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할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할까?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뭔가 안 좋은 일. Something bad가 뭐였다? happened.
되겠죠. Something bad는 나중에 얘기할 건데, 뭘 조심해야 되냐? 어순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얘가 나뿐이고, 얘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bad something 하면 안 돼요. Something bad 해야 됩니다. Something bad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어순으로 쓰면 안 된다.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나쁜 날씨, 안 좋은 날씨, bad weather 하죠. 그렇잖아요. weather bad 안 하잖아. 그쵸? 근데 얘는 어순이 이렇게 돼줘야 돼요. 얘가 특이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 something bad.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도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후하고 똑같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얘기. 위치에 대한 얘기 뭔 얘기했냐? 잠깐 정리해보면, 위치는 일단 어느 것도 되고 뭐도 된다. 어느 있으실 땐 의문 대명사, 있으실 땐 의문 정명사. 됐습니까? 일단 어느 것, 먼저 의문 대명사부터 설명합니다. 제한된 개수의 대상들 중에서 선택할 때 물어본다. A냐 B냐가 뭐였더라? A or B. 이게 나오죠. 그래서 니 연필 어느 거니? Is your pencil 이거나 저거냐? This or that? 그러니까 This is my pencil. 오케이, okay. 위치는 어느 연필, which pencil, 어느 책, which book 이런 식으로 덩어리 마찬가지 뭘 이룬다? 덩어리를 이룰 수도 있다. 어느 휴대폰이 있거니? That cell phone is mine. That one is mine. 저게 내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하고 줄을 쫙 그었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뭐일 수 있는 애들, 의문 대명사일 수 있는 애들. 됐습니까? 그러면 위치도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위치도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 만들어보면, 어느 책이 더 재미있니? Interesting 쓸 거예요. 근데 Interesting에다가 이런 거 붙었으니까 Interesting에 무슨 급? 비교급 쓰겠죠. 그래서 어느 책이 더 재밌니? Which book is more interesting? This or that? 이러겠죠. Which book is more interesting? This or that? 메뚜기. That one is more interesting. 물론 is more interesting은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위에 있잖아요. That one. That one is는 써줘야 되겠죠. That one is. 저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의문사가 주어인 거 만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얘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죠. 그러니까 who하고 what하고 위치의 공통점 뭐일 수 있다? 의문 대명사일 수 있다. 그러면 대명사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 중에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줄을 그었고, 그 다음부터 when, where, how, why. 일단 뭐일 수 있는 애들, 그래서 의문 부사일 수 있는 애들이죠. when 하고 where는 의문 형용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의문 부사만 가능하죠. 자, 그래서 when은 언제란 뜻으로 시간과 날짜 등을 물어볼 때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 생일날 birthday 9시에 and 9 뭐부터 인 쓴다 그랬더라. 그렇죠? 그래서 8월에 in August, in September 8월에 9월에 이렇게 쓴다고 했죠. in 날, 달 이름부터 인 쓴다 했죠. 그 외에도 통째로 알아둬야 될 when에 대한 대답 중에 오전에 in the morning 그렇죠. 오후에 in the afternoon 저녁 때 in the evening 밤에 at night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그렇죠. this morning, this evening 이런 것도 this night. this night은 안 쓰고 this night 대신에 뭐 쓰면 돼요? tonight 오늘 밤에 this night은 써도 되는데 this night 말고 뭐가 있어 대신
tonight이죠, tonight. This day 대신에 못 써요. today 쓰잖아요. 됐습니까? This day가 오늘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today를 대신 쓰죠. 뭐 그런 것들 통째로 알아둬야 될 when에 대한 대답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얘기했냐? when 속에 뭐 있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시몇 분인지 얘기해라. when 대신에? 그렇죠. what time.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은 뭐였더라? how long이었다. 됐습니까? 몇월 달에는 뭐였더라? 몇월 달에? 그렇죠. one month. 몇 년도에? what year 하면 되겠죠. 무슨 요일? what day. 몇월 며칠 날? 그렇죠. what date. 이런 것들 얘기해서 잘 기억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does it start가 보이고 있죠. when does it start. 근데 이제 뭐난 묻는 사람이 만약에 그냥 막연하게 뭐 언제 시작한 이게 아니고 난 대답을 몇시몇 분인지 듣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when 대신 당연히 뭐 써줘야 돼? What time does it begin? 해야 되겠죠. It starts at 11. 11시 정각에 시작한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는 막연하게 묻자고 난 애초에 대답하는 사람이 몇시몇 분인지라는 대답을 듣고 싶을 때는 몇월 며칠인지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en 대신에 적절한 거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고 싶으면 무슨 요일인지 대답해라 하고 싶으면 when 대신에 걔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hen 속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몇 시에, 몇 년도에, 무슨 뭐몇월 달에 이런 것들 할때 when 대신에 쓸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when, where 할 차례죠. where, 어디에 라는 뜻으로 장소를 물어볼 때 쓴다. So where is it 하고 있죠.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어? It's next to the bank. Okay, next to 나왔으니까 뭐 이런 것도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by 하고 그렇죠. beside. beside는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게다가라 그랬죠. 이거는 뭔가 빠뜨린 말 있는데 더 말할게요 였습니다. 비교를 뭐 보통 교재에서 CF라고 한다 했죠. 됐습니까? 마르고 딸겠죠? 오케이. 이거 한뭐 대여섯 번 얘기하니까 이제 팍팍팍 기억나네요. 자, 그 다음에 how에 대한 얘기는 또 둘로 나뉘죠. 됐습니까? 뭐 여기 요거는 하겠어요. 여기는 저 밑에 건안 하더라도. 그래서 how는 어떤 이란 뜻일 때는 의문 형용사고요. 어떤 상태니? How are you? 의문 형용사고요. 어떻게 일 때는 의문 부사다. 학교 어떻게 가니? 어찌 가니? 그래서 상태일 때 의문 형용사란 말이고요. 어떤 상태인? 방법일 때 의문 부사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말로 숨겨놨고요. 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첫 번째 보이는 예문은 의문 형용사죠. How are you today? I'm fine. fine 어떤 괜찮은 좋은이라는 형용사죠. 얘는 의문 형용사다. 그러니까 대답이 형용사다. 그 다음 부분은 뭐냐? How가 덩어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얼마나 높은? How high? How tall? 됐습니까? 얼마나 깊은? 그렇죠. How deep? 됐습니까? 뭐, how deep is your love? 뭐예요? How deep is your love? 그렇죠. 너의 사랑은 얼마나 깊냐, 이 말이죠. How love? 노래도 있죠. How deep is your love? 뭐, 있었습니다. How deep is your love? 그 다음에 뭐, 얼마나 넓은? 더블유로 시작하는데요? 뭐 옛날에 뭐 화면이 넓으면 무슨 화면? 그건 그냥 큰 거고. How wide? 뭐 얼마나 넓은지 묻는 거죠. How wide? 얼마나 넓은? 뭐 와이드 대화면 이런 얘기 별로 관심이 없었죠. 얼마나 넓은? How cold? How hot? How long? How old? How often? How often하고 같은 게 뭐였더라? 그렇죠. How many times? 얼마나 자주나 몇 번이나 같은 얘기죠. Time이 번 횟수라는 뜻도 있다는 거. How many times? How often?
그래서 뭐 끊어있게 보면 위에서부터 이제 시작해보면 너는 펜몇개 갖고 있니? 너는 무엇을 얼마나 많은 펜들을 뭐 하고 있니? 가지고 있니? 끊어있게 하면 여기서 끊긴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펜들을 How many pens do you hav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격 물으니까 Is this cap? 되겠죠. How much is it? How old are you?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키를 묻고 있네요. Your brother 안 만져봤자 he. 그래서 how tall is he? Is your brother? How tall is he? How long is the river? How far is it from here? 얼마나 머니? How long did you live in Seoul? 그래서 how long에 대해서 보면 뭘 물어볼 수도 있고 길이를 물어볼 때도 쓰이고 그 다음에 뭐의 길이?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때도 쓰인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긴지 물어볼 때도 how long이고, 얼마나 오랫동안도 how long이다. How long did you live in Seoul? 그렇죠? 그러면 뭐 10년 동안 살았다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10년 동안 뭐죠? 그건 그냥 10년이고요. 뭐 10 years지? 동안인데. 헤이, 숫자 시간 단위 동안 3일 동안 for 3 days. 그럼 10년 동안 for 10 years. 됐습니까? How long did you live in Seoul for 10 years? 10년간 살았어.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4였습니다. for 10 years. 네, 그 다음에 How many times do you exercise? 너는 얼마나 자주 운동하니? 몇 번이나 운동하니? 그랬더니 하루에 두번 해볼까요? 그렇죠? 하루에 두 번. 그렇죠. Twice a day 하면 되겠죠. Twice 뭐 아이돌 그룹만 있는 거 아닙니다. Twice a day 하루에 두 번. How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Three times a day. 확실해? 진짜? Three times a day 맞아? 어? 내가 뭐 물어봤는데? 양치질을 얼마나 자주 하냐고 물어봤죠. 누가? 진짜? Three times a day? 어, 그래? 내가 반성해야 되겠네. Hey, why? 뭐뭐 왜? 주로 because라든지 또 어떤 것 때문에는 뭐였더라? 어떤 것 때문에? Because of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내 친구들 만나기 위하여 See my friends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뭐뭐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너를 위해 for you 이럴 수도 있죠. 됐습니까? for 이런 걸쓸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Why do you buy a present? 선물 왜 사? For my mom 엄마를 위해서. 됐습니까? for도 쓸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why do people like pizza? 왜 좋아하는 거야? Because pizza is delicious. 맛있기 때문이지. 됐습니까? 이런 것들 있었고요. 그다음에 후에 대한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케이크 만들었어? Who made this cake?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made it 대신에 뭘쓸수 있는지 그냥 한 단어로 해도 되죠?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who 너는 가장 좋아하니? Do you like more?
난 캐롤이 제일 좋아. Carol most.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어제 누구를 만났냐고 묻고 있는 거죠. 누구를? Who did she meet yesterday? 그랬더니 케빈과 브라이언 만났네요. She met Kevin and Brian.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추가로 물어볼 건 뭐겠어요? 그렇죠. whom으로 바꿔 쓸수 있는 게 뭔지. whom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건 세모 표시해 주세요. 됐습니까? 'Who made this cake? My dad made it. Who do you like most? I like Carol most. Who did she meet yesterday? She met Kevin and Brian. 오케이, 그래서 whom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몇 개예요? 몇 개야? 두 개. 그렇죠? 몇번 하고 몇 번이야? 그렇죠. 그래서 whom do you like most? Whom did she meet yesterday? 왜 그러면 whom이 되느냐 보자. 그럼 대답 속에 답이 있습니다. 캐러.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그러면 얘 안만 길어봤자. I like she입니까? Her죠. 그래서 her는 she의 무슨 격? 목적격이죠. 물론 소유격 되지만 여기서 목적격으로 온 거죠. 그 다음에 Kevin and Brian. 안만 길어봤자. them. 그러니까 얘 whom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1번 같은 경우에 Who made this cake? 이 속에 원래 뭐가 들어있고 made 속에 did가 들어있고 안 나온 거 보니까 누가 만들었냐라고 뭐가 뭐인 의문문?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 그러니까 my dad made it에서 made it 대신 쓸수 있는 거 my dad did. 우리 아버지가 했다. 그리고 이 did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라고 한단 말이죠. My dad did. Who made this cake? My dad did. 오케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답이 두 개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뭔 소리 하고 싶냐? 늘 그렇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뭔 소리 하고 싶냐? 근데 어떤 문제는 우리말을 써놓고 그걸 영어로 만들라는 거. 그거는 뭔 소리 하고 싶냐는 필요 없지만 끊어읽기 하고 나서 어순 틀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얘는 뭔 소리 하고 싶냐? 자, 그러면 얘뭐 who whom is that cute girl?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야? 저 귀여운 여자애는 누구냐?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who is that cute girl이겠죠. 됐습니까? whom is that cute girl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that cute girl 안만 길어봤자 she죠. She is my sister. 됐습니까? 그러면 얘 지금 무슨 어로 사용됐어? 주어야, 목적어야, 보어야? 보어죠. 왜? 뭐가 뭐 됐으니까? My sister가 my sister이다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어가 아니야. 목적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후문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것이다 되면 보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whom is that cute girl은 안 되는 거예요. Who is that cute girl? She is my sister.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얘기하다 여러분들 친구가 이제 뭐 지우라든지 수민이 보고 Who is that cute girl?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누나 보고 Who is that cute girl? 안 해요? 친구들이? 나좀 소개시켜줘요. 이렇게 세게 흔들어. 되게 세게 흔들어요. 다. 그럼 Who is that ugly girl? 뭐입니까? 아, 되게 세게 흔드네. 오케이. 아, 물어본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뭐, whose umbrella is this? 이거 뭔 소리야? 이것은 누구의 umbrella니? 누구 우산인지 묻는 거야. 이거 누구 우산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지? Whose umbrella is this? 됐습니까? 그럼 this 안만 길어봤자 is죠. 그럼 그것은 내 것이다. 그렇죠. It's mine. 그래서 mine은 뭐 대신 것 같다? It is my umbrella. 그래서 whose는 무슨격 의문사인데 소유격 의문사 뒤에는 반드시
와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 이 말이죠. 그쵸? 막 친구가 혼자 중얼중얼중얼중얼 한번 막 지나가지고. 그래서 뭐 블루투스 알고 봤더니 뭐그 가끔씩 그런 적 없어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갑자기 나한테 막말 걸고 막. 그쵸? 어 그래 반갑다 막 이제 갑자기. 그쵸? 알고 봤더니 귀에 뭐 하고 있어? 그쵸? 블루투스 끼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랑 얘기하고 있냐 이 말이죠. 누구랑 얘기하고 있냐는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다? Who are you talking to? 되겠죠? Who are you talking to?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맞습니까? 그러면 뭐 나는 시스터랑 대화 중인데 전화로가 뭐였더라? 머더폰이었더라. 그렇지, on the phone. 오. I'm talking to my sister on the phone. 하면 되겠죠. I'm talking to my sister on the phone. 나 전화로 시스터랑 대화 중이야. 인터넷으로는 뭐였더라? On the internet.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 화면이 있죠, 화면. 그렇죠? 뭐 화면 위에는 뭐더 스크린이겠어? 온더 스크린. 그래서 온더 폰. 인터넷 화면 위에 뜨죠? 그래서 온디 인터넷. 오늘 써야 될 쓰는 것들도 알아두면. 그럼 어차피 뭐 요즘 뭐 지필 시험만 가지고 점수 안 내잖아. 수행평가할 때꼭 필요합니다. 이런 표현들. 수행평가할 때뭐 그런 거잖아. 말하기나 이런 거잖아. 수행평가 안 내도 돼? 말하기 안 하나요? 뭐 이렇게 막뭐 부동사 불규칙 써라 뭐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겠지. 끝난다 이제? 점수 나왔습니까? 잘 들쳤습니까? 뭐라고 썼던가요? 나는 보지도 않았다. 난 궁금하지도 않고. 보통은 이제 개인별로 다르던가요? 우리 반 애들 다 똑같던가요? 거의 똑같더라. 학교 선생님이 심심할 때참 바쁘셨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뭐 broke the vase?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누가, 베이스가 뭐예요? 베이스. 그렇죠. 꽃뼈. 과부는 탓이 좋겠고요. 이게, 뭐, 물론 뭐, 화분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꽃병이 좀더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누가 꽃병 깼어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꽃병 깼니? Broke the vase. Broke the vase. 그러면 이 중에 1, 2, 3, 4 중에서 whom 쓸수 있는 거 있나요? Whom is that cute girl? Whom umbrella is that? Whom are you talking to? Whom broke the vase? 없나요? 내 눈에는 하나 보이는데. 몇 번이 대신 whom을 쓸수 있나요? 1번, whom is that cute girl? 야, 얘가 whom이 안 된다는 얘기, 이게 되면 답 2개? 안 되는 이유를 내겠습니다. 왜안 된다 그랬다? 대답이 무슨 어다? 보호라고 했죠. 대답이 목적어라 해야 되죠. 대답이 목적어라 해. 대답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대답을 생각하면 whom이 되는 게 있는데. 4번? 그렇죠. Who broke the vase? 했더니 내가 깼다. I did. 그렇죠. 누가 꽃뼈 깼어? 내가 깼습니다. I did. 그럼 whom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2번. Whom umbrella is this? 절대 안 됩니다. 3번이죠. 3번. Whom are you talking to? 너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나 너한테 얘기하고 있잖아. I am talking to you. 무슨 격이야 이거? I'm talking to you. 목적격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whom도 된단 말이고. Whom are you talking to? 그렇습니까? 난 그녀랑 얘기하고 있어. I'm talking to her, him, them.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whom이 되죠. 여러분들 뭐가 whom이 되는지 아직도 감을 못 잡았네요. 잡았습니까? 뭐가 whom이 되는지? 다음 문제 또 물어보면 되겠죠. 뭐.
네, 밑줄 부분이 뭔가 틀렸으니까 발에 고쳤어라. 이런 문제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가 틀렸구나를 찾는 거죠. Who did write this book?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누가 이책 썼냐고 묻는 거죠. 이런 뭐 한글로 써보면 누가 무엇을 이 책을 뭐 했니 썼니? 그럼 붙어 있어야 될 거. 누가다 붙어 있어야 되죠. 누가 썼다가 뭐야? 누가 썼다? Who wrote? 이거 누가 썼다죠 이거. 누가 썼다를 누가 썼니로 바꾸면 Who wrote? 똑같죠. 누가 썼다나 누가 썼니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가 뭐인 문?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 그래서 누가 이책 썼니는 Who wrote this book?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썼다. I wrote it. 그래서 I wrote it. I did. Who wrote this book? I did. 내가 썼어. 그럼 여기에 있는 who는 whom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왜안 됩니까? 자, 여기에 있을 이 녀석에 대한 대답이 뭐가 왔어? 아이가 왔죠? 아이는 무슨 격이야? 그렇죠? 주어죠, 주격이야, 주어.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Who wrote this book? I wrote it. I did it. 내가 했어.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who did send me the message?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렇죠. 누가 나한테 메시지 보냈니? 그렇죠. 그러면 누가 보냈니? Who sent? Whom? Me? What? The message? Who sent me the message? 누가 보냈니? 가 보니까 뭐가 반복되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보냈다. 그렇죠. I sent you the message. 그러면 아이고 귀찮지 그쵸? 뭐 I did 내가 했어. 대동사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습니까? Who sent me the message? I sent you the message 할 거. I did 내가 했어.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가르쳐 줄게 보이는데요. 이건 예방접종.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반드시 이렇게 바꿔줘야 돼. 꼭 이렇게 해서 바꿔줘야 돼. 그쵸? 자, 이게 뭐냐? 이거 무슨 동사라면서 이런 거 한참 배우니까? 실효동사는 A에게 B를 주다. 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데? 또 바꿔 쓸수 있는데? What에 대한 대답한테 안만 길어봤자 하면 꼭 요걸로만 써야 돼. 그래서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이고 말못할게 많네. I sent it you. 또는 I sent you it 하면 I sent you it. 그러면 이게 give AB는 맞기 때문에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그것을 뭐 했다 보냈다가 될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뭐좀 이상하지 않아요? 맞다 발음이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I sent you it 하면 말하다 만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되는데 안 쓰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I sent it to you. 나 그거 보냈어, 너에게. 꼭 이렇게 써야 돼요, 얘는. 됐습니까? 학폭 논란 때문에 요새 없어진 그룹이 하나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선생님, 뭐 해? 쟤 갑자기 왜 저래? 뭐야, 왜 검색이 안 돼? 알겠다, 알겠다. 오케이. 스튜디오라서.
아, 아이고, 그런구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수상한데. 왜 노래 있잖아, 이거. 못 들어봤어요? TV, 조금만 들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Who does the most popular in your class 하고 있네요. 일단 무슨 소리 하고 싶냐 파악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Okay, who does the most popular in your class?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어디서? 누가 가장 popular? 그렇죠. 인기 있니, 이 말.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려우면, 내가 제일 인기 있다. 내가 제일 잘 나간다. 내가 제일 인기 있다. 라고 대답했다 치자, 그러면, 그렇죠. 뭐라고요? I'm, 뭐해? I'm the most popular in my class 하겠죠. I'm the most popular in my class.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가 듣고 싶냐면, 이 대답이 듣고 싶었던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o is the most popular in your class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니네 반에서 누가 가장 인기 있는가 뭐예요? Who is the most popular in your class? 만약에 그녀가 가장 인기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제인이 가장 인기 있으면 제인 is the most popular in my class.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어요? Does가 말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Who is the most popular? Jane is most popular. 됐습니까? 뭐, Jimin is the most popular, right? 중간, 구성에 짜져 있습니까? 숨어 다니니. 우리 맨날 니가? 애들이랑 모여서 맨날 뭐 마트 게임 같은 거 하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약간 더 의심스럽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강화문구 계속해서 연속해서 어떤 내용 문장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who they invited to the party yesterday. 이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누가 그들을 어제 파티에 초대했니? 그렇게까지 바뀐다고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누가 똑같은 얘기네요. 누가 그들을 어제 그 뒤에 초대했니? 오케이. 그러면 누가 초대했니? Who invited 누구? Them. 어디에? To the party. 언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가 초대했니? Who invited? 내가 초대했다. Invited them to the party yesterday. 줄여서 I did. 됐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누가 그들을 어제 파티에 초대했니가 아니고 이거 아닐까요? 그들은 어제 누구를 초대했니죠? 그렇죠. 누구를? 오, 그들이 초대했니? 미안. 됐습니까? 디드가 앞으로 나갔네. 저도 파티 yesterday. 이거 만들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4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딱한 놈만 다르죠. 그렇죠? 딱한 놈만 다르잖아. 1번은 Who wrote this book이죠.
했더니 내가 썼다. I did. Who wrote this book? I did. 그 다음에 얘는 뭐였어요? 누가 나한테 메시지 보냈어? 뭐였습니까? Who sent me the message였죠. 그랬더니 내가 보냈다. I did. 그 다음에 누가 가장 인기 있니? Who is the most popular in your class? 그랬더니 그녀가 가장 인기 있다. Is. 까지만 쓰면 되겠죠. She is 뒤에 생겼단 말은 in my class.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o did. 여기 did가 들어가야 돼. do가 못 들어가고 did가 들어가는 이유 누가 설명해 줍니까? 누가 설명해 줘. Who did they invite to the party yesterday? 그랬더니 뭐 나를 초대했다. They did me to the party yesterday. 그래서 몇 번만 달라요? 4번만 다르죠. 그렇죠? 4번만 어떤 점이 달라요? 그렇죠?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om. Whom did they invite? 가 된단 말이에요. Whom did they invite to the party yesterday? They invited me. 됐습니까? 그럼 칼질하기입니다. 이번에는 이거 가지고 무슨 말 하고 싶냐는 필요 없고요. 이런 말 하고 싶은데. 됐습니까? 칼질하면 되겠죠. 누가 그 그림 샀니? 누가? 누가? 무엇을? 뭐 했니? 샀니? 부터 해서 될 거? 누가? 샀니? 그러니까 who? 그렇죠. who? bought? 뭐 this 해도 되고 the? picture. 뭐 this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who bought the picture?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샀다. I did. I bought it 이 말이죠. I bought it. 그다음 이거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인데 영어로 할 때는 너의가 되죠. 그래서 누구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이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who is your favorite singer 되겠죠. Who is your favorite? 각자 지금 머릿속에 막 어떤 사람들, 그쵸, 우리 오빠 얼굴 막 떠오르네요. Your favorite singer.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뭐, BTS, 뭐, 많죠, 뭐. BTS BTS 디스하면 죽겠다, 이거. 그쵸? 갑자기 두 명이 막 뛰어가가지고, 다른 것 같아. 누가? Who's your favorite singer? 디스할 거리가 없죠. 우리 BTS 오빠들은. 그쵸, 걔들은 누군데? 그쵸. 디스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치? BTS 싫어해? 아니요. 나 완전 좋아해. 아! Who's your favorite sing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에 후보로 바꿨을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누가 피아노를 치고 있니? 누가, 무엇을 피아노를 뭐 하는 중이니? 있는 중이니? 그럼 누가 치고 있는 중이니? 그렇죠. Who is? Playing the piano. 무슨 시제예요? 그렇죠. Who is playing the piano? 그래서 그녀가 치고 있는 중입니다. Is playing the piano. Is playing the piano에서 playing the piano는 쓸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여기 제인, 뭐, 마이클 이런 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om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뭘까요? 2번. 그래서 who is your favorite singer 했더니 뭐 It is BTS 이랬다 치자. 무슨 어? 보어. 오늘 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는 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답이 무슨 어거나 무슨 어예요? 주어거나 보어죠. 그러니까 그래서 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왓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끝까지 다 풀어놔야 되는 거 알죠?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